유라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민족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씨! 짠! 저는 지금 추억의 거리에 나가있습니다. 추억의 거리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상을 재현했습니다. 추억의 거리에는 근대화 백화점, 다방, 식당, 만화방, 레코드점, 이발소, 의상실, 국민학교, 사진관 등 다양한 근현대 거리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근대화 연세점은 지금의 대형마트와 편의점과 같은 상점이고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발관은 2007년 8월까지 약 50년 이상 존재했습니다. 다방의 가상명은 약속다방이었고 가장 많이 썼던 다방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다방은 차를 마시고 쉬는 장소였습니다. 짠! 저는 국립민족박물관 야외 전시에 위치한 열두띠 동상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와 같은 열두 동물이 12지신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12지신은 순서대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 무덤의 둘레에 돌려 쌓는 돌이나 벽화 등에 장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회와 같이 12지신 순서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12지신 순서가 정해진 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화가 대세지 보살을 불러 지상의 동물 중 천국으로 통하는 12개 문의 수문장을 1년씩 돌아가며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대세지 보살은 고양이,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세우고 석가에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때 고양이가 배가 아파 뒷간에 가느라 자리를 비웠고 생쥐가 고양이를 대신해서 수문장이 되어 지금은 12지신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12지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지신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애정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우리 이제 만나요를 보러 갈게요. 우리 이제 만나요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까마까치역, 약수꼬역, 그리고 갯바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7월 7일에는 견우와 진여가 은하수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 까치가 되어 견우와 진여를 이어줄까요? 발판위에 올라서고 힘차게 날갈짓을 해줍니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견우와 진여가 만났어요.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바리공주는 효녀예요. 우리 바리공주를 도와 미션 한번 해결해볼까요? 스탬프를 찍어볼 거예요. 롤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스탬프를 찍고 스탬프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다리 공주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살려내고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연호랑과 세우녀는 지금 헤어져 있어요. 우리 연호랑과 세우라를 다시 만나게 해줄까요?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고 게임 방법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해줄게요. 연우랑과 세우녀가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미션이 많은 어린이 박물관에서 우리 이제 만나요. 오늘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중에서도 상설 2 전시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설 2 전시관에서는 선조들의 일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풀이된 우리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지금까지 어린이들 특별 보단 그런